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득보장제도? 어. 저희 디딤돌 소득은 생계 지원을 같이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자 해서 넓은 전원주택을 사는데 그 집이 20억이다. 근데 소득은 220만 원이다. 그럼 지원 못 받는 거 맞죠? 서울시에서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까? 영끌하면 다 차감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제가 이거는 그냥 돌발 질문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제도화 정착화되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요? 네? 정말 써 하면서 드는 생각이 서울의 복지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서울에 이렇게 좋은 정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정말 써면서 서울시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K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득 보장제도. 이건 좀 궁금해. 이게 뭔지 좀 궁금한데 그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의 임미 팀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오셨네. 예. 또 오셨어요. 기상캐스터 강아랑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아랑 씨가 지난 출연 때 역사 덕후로 오셨는데 오늘은 또 뭘로 껴맞추기 하신 거예요? 오늘은 돈 덕후? 아, 돈 덕후, 돈 덕후. 팀장님, 그 서울시에도 취약계층 위해서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가 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소득 이제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지금 정책 실험 중에 있거든요. 정식 제도는 아니고 대안적인 소득 보장 정책 제도이고요.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소득 대비해서 가구소득 간의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디딤돌 소득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는 어려우신 분들을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시고 나서 일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 받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 디딤돌 소득은 생계 지원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자 해서 새롭게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노동도 창출해낼 수 있으면서 소득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게 가장 저희가 큰 목적이고 계기가 좋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 생계비 지원이나 뭔가 이런 서민복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을 못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면 돈 안 줬잖아요. 완전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현 복지 제도는 일을 하게 되면 줬던 거 가져 이제 하고 뭐 안 주잖아요. 그리고 아예 자격까지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락돼서 다시 이거를 하려면 또 어려운 복잡한 서류나 이런 거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 저희 디딤돌 소득은 기존의 복지 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넘어서 더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이제 중지하게 되거든요. 탈락이 아니라 그래서 일시 중지하고 있다가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실직을 당하셨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살아나서 소득이 줄어들면 저희가 재개해서 지급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디딤돌 소득 지원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냥 막 주는 거 아닐 거야.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 중위 소득의 85% 이하. 그게 얼마쯤 돼요, 최근에는? 그게 대략? 지금 올해 얼마예요? 1인 가구는 189만 4천 원. 월 189만 4천 원. 2인 가구는 313만 원. 뭐 이 정도 해서 가구 원수가 많아질수록 좀 많긴 한데요. 근데 뭐 집을 가지고 있는데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89만 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 기준도 저희가 보는데 재산 기준도 있어요.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넘을 것 같은데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8억, 9억, 10억 막 이렇게 육박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집 있어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따로따로 봅니다. 저희 디딤돌 소득. 아, 따로 봐요. 네. 재산이 무조건 3억 2,600만 원이면 따로, 소득은 근로소득 포함해서 네. 가구소득 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네. 환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환산이 없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질문인데 혹시 더글로리 드라마 보셨나요? 네, 아, 본 것 네. 같아요. 네, 네. 거기서 연진이가 기상캐스터로 아, 나오는데 네. 월급이 22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연진이가 1인 가구라고 치면 220만 원 보니까 기준치에 맞지 않아서 디딤돌 어려운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연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소득이 없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계산을 해드리면 313만 원이 80 5%고 90만 원에서 절반 45만 원을 매월 아, 매월 주면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연진이가 넓은 전원주택을 사는데 그 집이 20억이다. 네. 근데 소득은 220만 원이다. 그럼 지원 못 받는 거 되죠. 맞죠? 안 되죠. 네. 재산 기준으로 3억 2,600만 원 이하.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도 아. 궁금하고. 재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하고 소득도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1인 가구일 때 이제 최대 94만 7천 원. 그리고 2인 가구도 아까 이제 313만 원 85%인데 네. 절반인 156만 5천 원. 이거 서울시에서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까? 아 이게 너무 말이 거칠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맞아 이거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쉽게 이해를 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줘요? 주는 거예요? 언제, 네.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고 말하는 분들 예.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정식 제도가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 네, 그런데 서두에도 정책 실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으로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신청 끝난 거예요? 올해 신청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에 4월부터 네.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선정되신 분은 내년 3월 1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지원 효과를 저희가 성과 분석을 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정 기준은 뭐예요? 뭐 돈을 덜 버는 분이에요? 아니면 뭐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아~ 예, 추첨. 추첨.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는 소득과 재산 여기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지원 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도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뭐 사이트가 혹시 있나요? 서울 복지 포털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그 복지 포털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보편적으로 되면 그때는 신청이 아니라 기준이 되면 이제 다 받는 네, 걸로 이제 네, 바뀌어야겠죠. 지금은 네, 그렇죠. 신청하는 거지만. 네, 예, 맞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겠다라는 네. 게 서울시의 이제 취지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정책도 많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라님, 그 디딤돌 소득이 네.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디딤돌 소득 지원받고 있는 사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중장년 2인 가구입니다. 저는 월평균 123만 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생은 월평균 119만 원 소득이 있는데요. 저희 둘이 소득을 합쳐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명의의 임차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과 금융자산 보유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부적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답답해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은 디딤돌 소득으로 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2인 가구로 해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가구여서 이분들은 현 복지제도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이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있는 걸로 간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혜택이 안 됐는데요. 이 사례는 저희 지원 가구이신 분이시거든요. 아, 디딤돌 소득으로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에요. 작년에
선정이 돼서 하셨던 분인데 동생분이 또 더 좋은 직장을 또 옮기셨어요. 지난 7월에 그러다 보니 두 분의 소득이 이제 올랐죠. 기준이 올라가서. 네, 올라서 중지가 됐거든요. 네. 이분들은 너무 이제 만족을 하신다. 이제 안심이 됐다는 거죠. 기분 좋은 중지네요. 이거는 네. 네. 너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례거든요. 네. 이게 재산이 있는 게 환산돼서 일로 올라와서 소득이 많아지는 게 돼버린 못 봤는데 네. 두 개를 별개로 보니까 가능했던 그런 네네, 사례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게 생애 딱 한 번 혜택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 소득이 내려가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지이지 탈락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마무리를 이제 좀 풀어질만 하니까 끝나니까 그럼 더 해요. 더 해요. 딸이 어디 사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제도여서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네요. 좋아.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자, 이런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강아랑 기상캐스터 가지고 우리 시청자 퀴즈 네. 한번 내주시죠. 걱정 말아요서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준비한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죠. 소득이 네.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 상박형 미래 복지 제도인 서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뭐야 이거? 서울 체크소득. 아, 나 또 막 만들었네. 좀 막 만들었어 보기를 내. 2번 서울 등심소득. 3번 서울 불고기 소득. 4번 서울 디딤돌 소득. 뭐 고기 쪽 아닌 걸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골뱅이블루콘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